서브 1위 김미연의 서브는 잘 받았고 유부위에서 바운드 됩니다. 하유림 세터 고희정이 빈자리 속지 않습니다. 김연경도 빈자리 초반에는 듀프 선수의 공격을 일단은 블로킹으로 그 타이밍을 좀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희정 도수빈이 어렵게 받고 김연경이 득점 성공 직선타 많이 떨어진데 짊어지고 때리면서 일단은 득점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한 점 끌려간 인삼공사 박은진 서브 도수빈 받고 김다솔이 김연경 쪽 성공 자 김 쪽으로 왔을 때 살리고 가야 됩니다 예 하율림 쪽을 노렸던 김세영 서브 길게 이루프의 후위 공격 어택 커버 직접 넘어갑니다 다시 김연경 크러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때릴 수 있는 깊은 대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수도 5라운드의 서브 득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날카롭게 들어간 서브 상대가 흔들렸고 누르다가 다시 만듭니다 이번엔 김연경 스파이크 자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가 지금 공격에서 성공률이 100%예요 그렇죠 이소라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 받고 들어간 서브 고희정 김연경 역시 빈자리 급 조절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자리를 정확히 봤던 김연경 이소라 세터의 서브 1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김연경 직접 넘어갑니다 다시 김연경 득점 오늘 첫 득점 하율림 세터 도수빈이 어렵게 받고 김연경 스파이크 한쪽 네 자 자, 이 정도로 떨어지면 지금 강한 볼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코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정이 투입됐습니다. 15대 11 앞서는 인삼공사. 김연경이 스파이크! 그것이 스피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솔 셋. 5대 4 한 점 앞서간 인삼공사. 어렵게 받았고 김연경이 스파이크는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공격수의 공격 효율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김연경. 김연경의 서브가 서브 득점으로. 네. 칩을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네. 그냥 블로킹의 득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특히나 상대 지금 가장 컨디션이 좋고 그 생명. 박현준 서브. 서브가 날카로웠고 절반 이상의 성공. 김다솔이 어디로? 김연경 쪽! 네. 세터도 이전 경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이전 경기와 다르게 좀 자신 있게 잘 뿌려주고 인삼공사 박은진 서브 김연경이 스파이크! 세터도 지금 플레이를 지금 엮고 있네요 네. 짧게 준비된 플레이가 나왔고요 14득점째 김연경입니다 김세영의 짧은 서브 이선우가 받고 스텝 맞지 않습니다 브루나이 수비 김연경이 뚫었습니다. 트롯 때리는 그런 공격이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인삼공사는 지금 하율림 세터가 많이 흔들리면서 이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다솔이 올렸고 강하게 김연경. 듀프에게 미안 미안을 이야기해보는 김연경입니다. 아 듀프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 이선우, 오지영, 김인경, 김미안 서브. 이선우가 받고 듀프가 안쪽 들어오면서. 그러나 받아올리는 김다솔 센터입니다. 김연경이 스파이크 성공! 그러면서 정확하게 올려주면서 공격수가 잘 때릴 수 있게끔 만들... 자, 김미연의 짧게 떨어진 서브. 역시 이선우가 받습니다. 오른쪽 김인경! 본인의 몸 맞고 나가면서 포인트는 김연경. 김연경의 웜업존의 분위기도 약간 내려와 있는 인삼공사. 짧게 떨어진 서브. 김연경이 뚫었습니다. 디우프는 범실없이 갑니다. 날카로웠고 여기서 건져 올립니다. 이선우의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김미연. 김연경. 김연경 득점. 18대 10고요. 네. 지금도 김미연 선수가 높게 올라가는 것을 한 손으로 잘 수비를 댔죠. 그렇습니다. 이주아. 지민경이 받고 발렌티나 디우프가 대각선 길게 수비가 됩니다. 김연경이 때리는데요. 디오프 수비 여기서 아, 네.
적극적으로 지금 다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자, 스파이더스. 브루나 서브. 어렵게 받고 다이렉트 김연경! 25대 22. 흥국생명 4연패 이후 무려